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는 말이 있죠. 흔한 걸 쓰려고 하면 찾기 어렵단 말인데요. 근데 옛날부터 개똥을 실제로 약으로 쓴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사람 똥에 관한 연구가 항암제 개발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사람의 장내 미생물을 이용한 신약 개발에 대해 알아보죠. 식품의약품안전처 양성준 연구관 연결하겠습니다. 연구관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연구관님은 왠지 이거 진짜 아실 것 같아서 여쭤볼게요. 옛날에 네. 실제로 개똥을 약으로 썼습니까? 네. 네. 동의보감에 그 백구시라는 약이 나오는데요. 네. 예. 흰색 개똥을 한자로 이제 백구시라고 하는데 그 허리가 삐끗하거나 멍들었을 때 썼다고 합니다. 백구시. 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 그 외에 뭐 다른 동물들 것도 뭐 사용하고 그랬어요? 예. 그 마리똥을 이제 약으로 쓴 기록도 나옵니다. 이게 더위를 먹었을 때 사용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 이런 질문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사람의 똥도 약으로 쓴 기록이 있습니까? 그 동의보감에는 사람의 똥을 약으로 쓴 기록은 있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 사람의 인분을 현대에서 이제 치료법으로 쓰고 있습니다. 아, 치료법이요? 예. 인분을요? 예. 바로 대변 이식술인데요. 그 DPC라는 이제 세균이 있습니다. 이 세균에 감염되면 죽을 때까지 복통과 메스꺼움에 시달리면서 설사를 하는데요. 이 세균은 무척 강해서 최신 약도 거뜬히 이겨내 약물로도 잘 죽일 수가 없습니다. 최신 치료법은 바로 건강한 사람의 대변을 아픈 사람에게 이식해주는 것인데요. 이 건강한 사람의 대변에는 우리 몸에 좋은 유익균이 많아서 아픈 사람의 장에 넣어주면 이 유익균이 나쁜 균을 이겨내는 것이죠. 대변인식이라고 해서 바로 대변을 넣어주는 것은 아니고요. 대변을 물에 섞은 다음 필터로 걸러서 액상태로 넣어주게 됩니다. 연구관님, 이 얘기는 제가 네. 조금 더 이따 깊이 있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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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요. 잠깐 광고 네, 듣고 오겠습니다. 네. 자네, 한국 타이어 전기차 전용 타이어 아이온 아는가? 아유, 전기차 운전하는데 당연히 알지. 이번에 아이온 ST라고 전기차 타이어 중 최장 마일리지가 나왔다던데. 야, 우리 같은 택시기사한테 딱이네. 전기차 타이어 중 가장 오래가는 한국 타이어 아이온 ST. 가까운 한국 타이어 매장에서 만나보세요. 한국 타이어.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쉽고 편한 인쇄가 현실이 되는 곳.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리틀 역사의 이름을 걸고 더더 깐깐하게 더더 꼼꼼하게 비타민 미네랄 더 히틀스 더더 깐깐하게 더더 꼼꼼하게 오메가 유산균 더 히틀스 유튜버 리틀 역사의 배합 노하우를 담았다 더 히틀스 전에 기름값 아껴주는 트럭버스 타이어 AH51 들어봤는가? 마일리지 보증까지 된다던데 난 이미 TBX 앱에서 받는걸 후륜 전용 신상 타이어 DH51도 나왔더라고. 대한민국 대표 타이어 한국 타이어 TBX 앱에서 다양한 타이어 정보와 멤버십 혜택까지 만나보세요. 한국 타이어 TBX. 네, 오늘 생활백서 식약처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람 똥도 약이 된다고 합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조금 더 깊이 얘기해보죠.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잠시 후 2부로 돌아옵니다. 2023년 힐링폴링 수원화성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창룡문 일대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빛의 향연, 수원화성 미디어 아트, 자랑스러운 세계유산의 가치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세계유산축전 수원화성, 올해로 60회를 맞이하는 대표 문화관광축제 제60회 수원화성 문화제,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왕실퍼레이드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정조의 도시 수원으로 올가을 특별한 세계유산 여행을 떠나보세요.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수원특례시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낮의 뜨거운 시사 이슈앤피플을 진행하는 이승훈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교양의 품격을 높이는 방송,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을 듣고 계십니다. YTN 라디오 앱,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고요. 저는 오후 1시 이슈앤피플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어제부터 비가 내리면서 공기가 제법 선선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이 서울 29도, 대전 26도, 강릉 24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오늘은 비구름대가 강원 영동과 영남, 충남 지역에 머물면서 내일까지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강원 영동 지역에 많게는 100mm 이상 내리겠고 경기 남부와 전라권은 60mm가량 예상됩니다. 오늘 중부지방의 비는 대부분 소강 상태를 좀 보였다가 금요일인 내일부터 다시 시작돼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텐데요. 일요일 오전까지 대부분 이어지겠습니다. 목요일 오전 시간 간선도로 정체가 아직은 강 서쪽으로 많은 편입니다. 먼저 북부간선도로는 구리 방면 묵동 나들목 이전부터 신내 나들목을 지나서 구리시계 일대 쪽으로 정체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방금 전 강병우 일산 쪽으로는 사고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서강대교에서 마포대교 구간 중간점 3차로에서 승용차 간에 지금 충돌 사고가 발생한 상황인데요. 차량들이 좀 많이 밀려가는 모습이니까 일대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생생한 이슈와 생기 넘치는 경제 소식을 더해드립니다. 생생플러스 매일 오후 3시 YTN 라디오. 저는 김우성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습니다. 알라 하나님 부처님.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94.5 MHz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시작합니다. 자, 생활백서 오늘 식약처와 함께하고 있어요. 2부에 계속 이어갑니다. 양성준 연구관님, 네, 나와주세요. 네. 예,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전 1부에서 네.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이야기가 끊어졌어요. 사람의 똥도 약으로 쓴다. 여기까지 했거든요. 네. 그리고 대변 이식술을 잠깐 소개를 해 주시고 이제 거기서부터 네. 다시 설명을 이어가야 될 텐데 이 대변 이식술. 그럼 뭐 대변을 장에 넣어주는 거예요? 아,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대변을 이제 직접 넣어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 대변을 물에 섞은 다음에 필터로 걸러서 액상태로 만들어서 넣어주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 유산균 많이 먹잖아요. 장활동 네네. 좋으라고. 네네. 약간 그거가 비슷한 건가 봐요. 네. 그런 개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변은행이라는 게 있다던데 그럼 이것도 대변이식술 뭐 그거랑 연관이 있는 건가요? 네. 그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변이식은 이제 기증자 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기증자 선별 과정이 일단 까다롭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강한 사람이 이제로부터 이제 기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증자의 건강도 이식할 때까지 계속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변을 기증받아 보관하고 필요한 환자에게 분양하는 기관을 대변은행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기증자가 또 있으셔야 되네요. 그리고 또 그분이 네. 건강하셔야 되고 네. 그 건강을 또 관리를 해드려야 되고 이 말씀이시군요. 네네. 아, 그렇군요. 그럼 약간 내가 몸이 안 좋다, 좀 병이 있다 이러신 분들은 기증을 하시면 안 되겠네요. 아, 그럼요. 당연하죠. 네. 그러면 그 기증자 관리가 어렵다고 하셨으니까 이런 네. 거를 기증자를 찾을 게 아니라 약으로 만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래서 혹시 약물 개발 같은 거 이런 거는 혹시 진행되고 있지 않나? 아, 예. 그 좋은 지적 이제 해주셨는데요. 예. 제가 실제로 이제 말씀하신 개념을 적용한 약물이 이제 개발도 되고 있고 미국에서는 이미 신약으로 허가도 받았습니다. 아. 예. 그 이런 약물을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라고 부르는데요. 예, 마이크로는 작다는 뜻이고 바이옴은 생태계를 의미합니다.
우리 장 속에는 아주 작아서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몸에 좋은 균과 나쁜 균이 어울려 살고 있는데요. 즉 이제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거죠. 이 어울림이 깨지면 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병에 걸린 사람과 건강한 사람의 장 속 미생물 차이를 분석해 그 차이가 나는 미생물을 약으로 만들어 넣어주는 것이 바로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입니다. 미생물이 건강에 되게 중요하다는 이야기 그렇지 않아도 들었는데 이게 말씀 들어보니까 네.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미생물을 이용하면 뭐 다양한 치료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우리 뭐 암이라든가 네. 뭐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어떤가요? 네. 말씀하신 이제 암뿐만 아니라 비만, 뭐 당뇨, 자폐, 우울증과 같은 많은 병이 장 속 미생물, 즉 이 마이크로바이옴하고 이제 연관이 되어 있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제 개발에 세계 각국이 이제 앞을 다투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염증성 장염과 대장암과 같이 장질환뿐만 아니라 건선, 류마티스 관절염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에 대한 임상시험이나 연구개발을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예, 세계적으로 이제 관련 시장이 한 23년도에 올해는 한 3,600억 원 정도 하고 있는데요. 29년도에는 1조 8천억 원 정도로 연평균 한 31.3% 성장하는 굉장히 이제 고성장하는 성장 시장으로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식품의약품 안전처도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을 선점하고 국민께 새로운 치료제를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신약 개발을 계속 연구하고 준비 중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임상시험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조만간 제품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내에서도 얼른 신약 개발됐다. 이제 사람들이 상용화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양성준 연구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